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자,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한번 시작하죠. 우! 화이팅! 나갈 수 있다! 예야! 우!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유예, 그리고 ECB에서 금리 인하, 그리고 200억 유로 규모로 자산 매입한다는 소식에 해외 시장 양호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0.14%. 자, 여기 정도부터 봐야 되겠죠. 이틀이니까, 그죠? 전 고점 부위까지 강하게 상승해 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 조정 좀 받았고요. 반도체 지수 0.32% 역시 전고점 인근에서 좀 조정받는 모습. 자, 독일 양호,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도 약간 완화됐으니까 조금 밑에 부위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과 프랑스는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해 종합 지수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에 goodwill이라고 선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던데요. 자, 미국이 지금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관세 2,500억 달러 규모의 25%에서 상향 조정해서 30%까지 부과하겠다는 것 연기했고요. 자, 이에 화답하듯이 중국도 미국산 대두 그리고 돼지고기 등과 같은 농산물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 유예하기로 하면서 서로, 그죠? 형님 아우 하면서 추구받습니다. 자, 조금 이따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강달러 기조 유로달러도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도 하락하고 있고 포치로 대변되는 7위안까지 7.16까지 간 걸로 봤는데 7.06, 08 정도로 중국 위안화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 유지되다가 조금 약세로 전환된다면 수출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죠? 괜찮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니케이도 강하게 올라왔고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금요일날 휴장이었습니다. 자, 좀 전에 환율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도 환율 119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1190원 밑으로 깨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자료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만 환율도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휴일 쉬고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미인님, 건강필승님은 병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SD1님, 태원님, 수현님 다 반갑습니다. 자, 야간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보시면 0.33%로 마감하고 이틀 더 지나갔으니까 지금 미국하고 유럽 상황이 전고점대로 강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별다른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자금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중국 A주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포트 확충하고 우리나라 좀 줄여야 됐기 때문에 자금 유출된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국내 자금들이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투자한다, 그런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1200원대 밑으로 내려온다면 외국인이 못 들어올 이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조금 주춤했던 이유, 미국이 좀 주춤했던 이유는 애플 등과 같은 공룡 IT 기업의 반독점 조사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와서 주가 출렁거렸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애플의 주가를 26%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출렁한 부분이 있다. 반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나라가 있죠. 먼저 프랑스에서 먼저 관세 매겼습니다. 3%인가 매겼습니다. 왜? 아일랜드나 이런데 거점을 두고 유럽에 본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 공룡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아마 세금 안 내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 있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 사우디의 아람코 그죠?가 운영하는 석유 그죠? 공급 기지에 드론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열대가 지금 전 세계의 유가를 흔들어 제낀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70% 정도 기름을 정제하는 기름이 나오고 있는 그 기지를 지금 중단을 시켜야 되는 위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5% 정도 물량이랍니다. 갑자기 기름이 폭등하고 있다. 그럼 잠깐 체크할까요? 닥터K가 원래 또 그죠? 기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 폭등하고 있네요. 그죠? 11% 폭등합니다. 와우. 닥터K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이 밑으로 까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야, 그거 맞았어. 일단 제가 폭격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밀려도 이 밑으로 더 깨지기보다는 적당하게 밀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가용 운전하실 때 기름값이 아 옛날보다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욱더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폭 내렸거든요. 그죠? 더 길게 한번 볼까요? 100달러부터 여기 더 이전에는 147달러입니다만 그죠? 여기 100달러 인근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기름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이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2008년 아닙니까? 2008년에 꼭대기 찍고 2018년에 그죠? 바닥 두 번 정도 찍고 이제 돌아서는 그런 정도예요. 여기 2016년 정도가 거의 바닥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2026년까지 정도는 상승 사이클이 될 수도 있네 이렇게 크게는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이클이란 게 경기의 사이클은 큰 사이클은 10년 주기설을 저는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짚어나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현재 다우존스 선물 0.4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0.8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유주가 상당히 차지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급등해버리면 그죠? 정유주가 이 기름이 급등하면 정유주는 좋긴 한데 나머지 산업에 좀 영향을 미친다? 일단 그 정도밖에 예측을 못하겠어요. 지금 현재는 일단 미국 선물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동안 우리나라 휴장 때 올라가던 부분 이거 약발도 받지 못하고 다시 흔들린다?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이거 봐봐. 아 참.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코스피 지수 0.1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거 아직까지 안 정확해요. 장 열려봐야 됩니다. 코스닥 지수 0.4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존 볼턴 매파로 강력 매파로 여겨지던 존 볼턴이 경질된 입장에서 북미 간의 대화 재개 기대감 등 때문에 남북 경협주도 충분히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좀처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 볼턴을 경질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 가진 사람을 분명히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은 좀 예상됩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17일 1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이죠. FOMC에서 0.25% 금리 인하는 거의 시장에서는 확실시 여기고 있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 봐라. 여러분 하나 잘 체크하셔야 돼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5% 아닙니다. 예금금리입니다. 돈 은행에 꼽아놨을 때 얼마 주느냐? 마이너스 0.5예요. 돈 보관료 받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점차 그렇게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홍콩에서도 시위대 여전히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오죠. 자, 기존에 외국인들이 매도
1세기였는데 이제 매수를 점점 해 들어오고 있고 전 그러니까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자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기간이 6천억 정도 매수해줬고요. 연기금이 우리나라 확실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물량 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은 코스피는 2828억 정도 규모로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니 코스닥은 양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저항권에 2050의 저항권입니다만 길게 보신다면 저기부터 저기 2018년 꼭대기부터 내려오는 하락추세 여기 저항권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좁혀놓고 보면 자 여기 정도부터 보시면 돼요. 2012 저항권은 살짝 밀리는 데다가 강하게 60일선도 갭 상승하면서 뛰어넘었으니까 양호. 2050은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저점 권역인데 깨졌어요. 저기도 동그라미 하나 표현해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거든요. 지지하다가 무너지면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권까지 왔어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면 하느냐가 여기 120일 권역인 2082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 여부 달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미리 한 3일 조정받았고 20일 근처도 가지 않았고 여기 고점 부위 돌파됐던 고점 부위 인근에서 반등 나오니까 다행. 그리고 60일 인근인 640 권역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느냐 그것은 기간 외국인이 전일처럼 쌍끌이 매수세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닥터K 포트폴리오 빨개 예야. 자, 셀트리온 다시 한번 끊어먹고 다시 매수 의견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그죠? 다시 16만 5천원권 정도에 다시 매수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그럼 끝까지 들고 가지. 닥터K는 여기 17만원권 단기 저항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밀리는 거 용서하기 싫어서 챙겨먹고 다시 재매수 퍼펙트 그렇게 한 게 더 잘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은 밑으로 5일선 깨는지 여부 60일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가 추후로 18만원권 이상까지 더 갈 수 있느냐 여부 타진할 수 있다. 뭐 5일선 강하게 깨는지 60일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최근에 기관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합니다. 자, 바이오 쪽도 바닥 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종목보다는 셀트리온에 접근하자. 1등하고 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북 경협도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건설 추가 상승 예야. 좀 험합니까? 아이고 좋은데 어떻게 4만 천원에 여러분들께 사 한 이후에 날아갑니다. 10% 이상 날아가고 추가 상승 출발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60일권이 저항권임이 거의 기본인데 다른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다. 이거 60일도 강하게 돌파하고 있다. 추가 상승 가능하다. 퍼펙트. 지금 남북 경협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갈 만한데 지금 잘 없어요. 지금 테마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왜? 다른 종목들이 조금 고점 부위에 있어.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죠? 5G 이런 종목들도 고점 부위에 있는데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뭘 하나 좀 테마성으로 끌고 가볼까? 닥터K는 남북 경협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가면 돼요. 별 문제 없고요. 카카오 뭐 적당합니다. SDI 자 저점 매수 다시 추가 올라간다면 잘 빠져나오면 무리 없습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 오른쪽에 중단에 꼽혀 누르시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자, 네이버하고 KMW하고 하이닉스는 팔았어요. 팔았고 이거 봐봐. 하이닉스 팔아 그랬지 않습니까? 밑으로 2% 빠집니다. 최고점에서 팔았어. 이야, 참 한 발짝 빠르게 끊고 놓는다 이겁니다. 안 토해내. 여기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15% 올라왔어요. KMW는 여기 꼭대기 68% 먹고 끊었어요. 네이버는 끊고 난 다음에 좀 더 올라가네. 셀트리온 상승 출발.
현대건설 2.4% 간다. 예야. 한번 끊어먹고 다시 추가 매수 퍼펙트. 와우. 전부 빨개. No problem. 여큐리 반가워. 야, 현대건설 3% 가요. 최고 주력 종목. 좋아 죽을 거야. 3.5% 갑니다. 10% 먹고 3.5% 더 간다고 41,000원에 사 그랬습니다. 야, 기아차도 돌파합니다. 됐어. 나머지 양호. 미희님, 현대건설 누가 그렇게 솔라당 팔아먹으래요? 예? 팔아먹었다 그랬죠? 잘 가는 거 함부로 팔아먹는 거 아닙니다. 예? 더 가잖아. 그죠? 기아차, 갈아타태에서, 뭐, 손해는 아닙니다만, 더 강한 놈, 더 강하게 가는 거 이거 들고 가야 되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런 거 배우세요, 여러분들. 홀딩을 닥터케이가 잘하는 편이에요. 이거 봐봐. S1님 봤을 거야. 하이닉스 팔아 딱 하고 15% 먹고 팔아 하니까 쫙 빠지는 거 봐봐. 오늘 팔면 다 토해내잖아. 많이 토해내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죠? 대형 우량주 지수 2등이 15% 오르면 조정받게 돼 있다니까요.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밑에 이격이 커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밀리면 77,000원 꺼놓으면 다시 사넣습니다. 닥터케이는 다시 사넣어요. 그러면서 먹고 먹고 또 먹고 한다고. 그죠? 그걸 못해서 못하지. 할 줄 알면 그렇게 한 게 더 잘해요. 현대건설도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매수. 더 올라가잖아. 한번 챙겨먹고 또 먹는 거잖아. 그죠? 시장은 비실비실 거리겠습니다. 자, 0.13% 코스피 상승. 저항권 맞아요. 코스당 0.63% 상승. 재수도 없어요. 아유. 휴일만 아니었으면 같이 조금 더 갔을 텐데. 그죠? 오늘 기관 내용이 산락하니까. 그죠? 원전. 원전이란 표현 정확하지 않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폭격당하고 이란하고 배후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하고 지금 미국 빠지겠다고 지금 그죠? 선물이 안 좋아요 지금. 아, 선물 되게 안 좋습니다. 해외 선물. 그러나 자기들 이틀 올란 거 비하면 우리는 이거 조금 빠져도 너무 쫄진 않아도 돼. 이해되시죠? 이틀 올라가고 조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그죠? 아직까지 마이너스권 우리 가진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조금 주의깊게 봐야 돼요. 아, 재수 없어 진짜. 이 봐봐 밀리잖아. 아, 진짜 짜증나요 이런 게. 그죠? 강하게 가야 될 타이밍인데 아, 기름 빠지면 지금 당장 우리한테 뭐 연관 없잖아. 그죠? 기름 빠진 게 아니라 기름이 올라가는 거죠. 석유화학 쪽으로는 조금 어떨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기름값 올라가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 4% 가까이 가려고 폼 잡는다. 야, 남북 경협이 테마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최고 강해. 아, 장 열리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런 게 닥터K의 특기다 이겁니다. 어디로 강하게 올 거다. 어디가 다 됐다. 어디로 순환매 들어온다. 이거 강점 가지고 있다. 인정할 만하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얘기야. 지가 뭐라고. 지가 뭐라고 남북 경협이 테마 올 거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4% 가잖아. 최고 강해. 시장 판단, 시장 판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SDI가 조금 약센데 나머지 다 양호입니다.
외국계 지금 쌍끌이 매도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648억 매도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84억 매도나오고 있고요. 선물도 현재 1155억 규모로 매도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권력, 동그라미 치 놓을 테니까, 자, 코스닥 고점 안 깨면 더 좋겠습니다만, 종가 부인 630 정도 지켜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2040만 깨지 않는다면 양호하다, 일단. 그렇다고 우리나라 크게 밑으로 막 엄청 빠져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켜봅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외국계 유입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셀트리온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보합 정도. 셀트리온은 16만 8천은 안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간단하게. 5에서는 안 깨고 내려오면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아차. 자, 여기 고점만 뚫어버리면 이거 강하게 한번 갈수 있는데. 그죠?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고, 우려할 정도 아니고. 카카오 약간 주춤거립니다. 근데 외국계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별로 걱정할 상황 아니다. 현대건설 그냥 뚫었어. 이거 뚫을 거 예측했거든. 그죠? 안 뜬진다 이겁니다. 왜? 다른 게 뚫잖아. 현대로템 뚫었고요. 자, 현대엘리베이 뚫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동종 업종에 있는 애들이 이거 60일에 저항받는 것이 아니라 붕붕붕붕 날아가기 때문에 당일날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테마를 이룰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퍼펙트입니다. 그리고 SDI 이용 쉬운 쳤네. SDI는 여차해가 처지면 줄일 겁니다. 아, 좀 시원찮아, SDI가. 자, 환율 밑으로 처져가 시작했습니다. 자, 1800, 1184. 그죠? 이게 정상인데, 그래. 왜안 템포 넣어줄까? 다른 앱들도 다 보여주는 건데, 이런 거좀 시정해야 돼요, 키움. 정말입니다. 너무 안일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중국 위안화도 안 보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스웨덴 거, 그거. 달러 인덱스 들어갔다고 그거 넣어놨습니까? 아휴, 누가 몇번 본다고 그래. 뭐 말하는가 하면요, 개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중국 위안화가 없어요. 보세요. 엔, 유로, 파운드, 달,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이거 뭔지 알아요? 닥터 K 환율 관련 방송 들었다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구성하는 거 우리나라 거 빼고요. 우리나라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넣어놨다면 아유, 인정하겠으나 스위스 프랑이나 그죠? 누가 몇번 본다고요? 그죠? 차라리 중국 위안화를 넣어둬야지.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다 생각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닥터케이는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끝 아닙니다. 장중 내내 지금처럼 컨트롤합니다. 장중 내내 케어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50만 원입니다. 어떤 분들 1년에 50만 원입니까? 하던데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인데 여러분들께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방송 밑에 보시면 다음 카페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거든요. 누르고 들어가서 수익 잘 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혼자 힘들다 하시면 같이 하시죠. 와, 이 하이닉스 빠지는 거 봐봐. 야, 참. 아, 여러분들, 다른 분한테 안 물을게요. SD1님, 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다, 안 하다. 닥터케이 딱 팔고 나니까 박살나, 이거. 와. 아니, 쿨에 잘 가던 게 갑자기 막 4% 막 빠져. 참. 이런데 닥터케이는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전략이 너무 퍼펙트하게 맞잖아. 전략이 다 왔다고 올 만큼 왔다고 던져하고 나니까 이 최고점에 던졌거든. 그냥 까져요. 야. 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진짜. 현대건설 간다카니까 날라가 그냥. 진짜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죠? 근데 우연은 아니다. 우연은 아니다고 본인이 동의했죠.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니에요. 뭐다? 지지와 저항 and 목표치 산정이 확실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71,700원. 그리고 여기 종고점이 한번 휘청하면 던질 건데 휘청하지도 않고 그냥 강하게 들어올려. 목표치가 살아있거든요. 한 단계 더 홀딩해가지고 끝까지 발라먹고 딱 던지고 나니까 쫙 빠집니다. 이야, 이제 죽이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 봤잖아.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봤어. 미희님도 봤고 수현님도 봤고 전부 다 봤잖아. 여기 있는 거는 올라간다고 좋다고 난리 부르스 추고, 그죠?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늘 목소리 왜 이래? 완전 허스키하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딱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출렁하고 빠지면 그때 딱 잡습니다. 그럼 먹는지 안 먹는지 또 보십시오. 출렁하고 딱 쳐지면 한 번 더 딱 들어가 또 먹어버립니다. 물려있는 거 적당히 던지세요. 뭘 물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녁 방송 때 남겨보십시오.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지금 하나만 남겨보십시오. 두 개 남겨보십시오. SD1님은 공부하시려고 하니까 나머지 뭐 들고 갈 겁니다. 이야, 현대 가서 4.7% 간다. 예야! 우! 와. 야, 큐리야, 너 혹시 현대건설 가지고 있냐? 너 기아차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기아차도 좀 기다려봐. 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봅니다. 셀트리온 갖고 있다 했고. 이제 기억해, 셀트리온. 네이버는 분봉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좀 처지면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 있고. KMW도 안 따라가. 이게 처지면 따라갑니다. 처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샀던 사람들 놀래가지고 다 던져요. 여기 좀 더 처지면 한 며칠 만에 20% 넘게 까지거든. 그럼 죽습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여기 꼭다리에서 요새 반도체 경기 살 돌아서네 만에가 또 따라갔거든. 그냥 며칠 만에 6% 가까이 까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더 처지면 10% 가까이 까지거든. 놀래가지고 어쩌지 저쩌지 하고 던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따라 들어갑니다. 그때 그러면 올라가요.
현대 건설은 두주 샀다가 이틀 만에 팔았다고? 응. 오빠가 팔아라 말도 안 했는데 왜 파냐 그래. 아이, 이래 갈줄 몰랐지? 지수가 조금 시원찮긴 하나 반등권에 왔습니다. 자, 여기 심하게 깨면 좀 그렇고 여기서 반등하면 양호입니다. 아침에 한번 조져주고 그죠? 살짝. 왜? 미국, 유럽 막 날랐거든. 상방향으로 달라 들어오는 애들 있다고요. 그럼 걔들 좀 조져주고. 자, 위로 한번 들어 올리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오늘도 콜이 한 16억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야, 연대 가서 안 죽어. 이해야. 오! 미치겠다. 던질라고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좀 있으면 휘청하면 모르겠는데. 야, 이 판단 하나로 5% 이상 더 먹잖아. 야. 우리 유료방 회원들 좋아 죽을 거야, 지금. 야. 요새 막 퍼펙트거든. 까지는 게 없어, 까지는 게 없어, 요새. 퍼펙트야. 하나도 손절한 거 없어요, 지금 현재. 최근에 한달 동안. 전부 다 먹었어, 전부. 아이, 셀트리는 좀 밀리네. SDI도 좀 시원찮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설정해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의 강한 하락세 있고요. 조선주가 강해요. 조선건설 강하고요. 자, SK 이노베이션, S오일, 석유화학주, 래깅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쌀때 정제해놨던 거, 석유 막 오르잖아요? 그러면 마진 높아질 수 있는 효과 있습니다. 그게 래깅 효과거든요. 3% 이상 때 상승. 닥터케인의 현대건설 매도하는데 조금 집중할 거예요. 아,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15% 넘게 먹고 있는데, 그죠? 41,100원에 사라 그랬잖아. 요? 6,300원 올랐어요. 15%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잘 봐야 됩니다. 5G 약세입니다. 큐리야, 오빠가 여기서 던지라 그랬잖아.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지? 밑을 박살났다. 그지? 오빠 하니까 좀 웃긴 웃긴다. 그죠? 자, 셀트리온, 16만 6천원, 한 16만 5천원 정도만 무너뜨린 별 무리 없고, 지금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들 시장이 흔들리니까 선물 패대기 치니까 같이 프로그램 매도 넣는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프로그램 매매 현황 잘못 봤습니다. 보나 안 보나 맞네요. 마이너스 450억, 그리고 마이너스 170억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 넣고 있습니다. 그거 다뭐 어느 정도 다 예측되는 권역이었습니다. 그죠? 선물로 매도 때리니까 프로그램 매도 나옵니다. 지금 그죠?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돼야 좋습니다. 자, 베이시스 거의 보합입니다. 자, 이거 처진다 이거죠. 왜? 초반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틀 동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달라드는 애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조지고 가야죠. 그죠? 앤드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별로 안 좋아요. 올라갈 때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되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좋은데 그냥 악재에 묻혔습니다. 게임 좀 곤란한데 여기 지켜야 돼요. 자, 현대건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조금만 축소합니다. 조금만. 다 말고 3분의 1만. 푹 하고 깨면 1% 넘게 토해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발라 먹어야 되니까 3분의 1만 챙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해드릴 필요도 없는데, 열정적으로 그래도 아침마다 꼬박꼬박 들어오시는 분 계시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속된 표현 안 쓸까요? 머리 조금 있는 사람은 유료방 들어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침에 어디서 어디 지지저항 다 말해주고 상황 다 말해주는데 주식 좀 해본 사람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그래요. 뭐다 이야기해주는데. 그러나
장중에 흔들흔들할 때 하나 딱 하나 그거 그죠? 카운셀링 받는 거 그게 50만 이상 가반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죠? 그렇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팔아야 될 때 내지는 홀딩해야 될 때 더 들고 가 한마디에 얼마가 왔다 갔다 할까 내 비중에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가설 다 던져 있으면 이 5% 못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닥터K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다 생각합니다. 지나간 방송들 녹화 방송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죠? 검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의외로 괜찮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강세 보이던 IT 전기전자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0.15인데 빨간 게 많이 있죠. 뭐다? 여기 시총 상위에 있는 IT 전기전자하고 그동안 좀 괜찮았던 자동차 섹터를 오늘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때리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 강하게 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나머지 뻘개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만 기아차는 뭐 됐고요. 1% 정도니까 용인할 만하고 나머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이오 좀 흔들리고요. 5G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은 보아까지 밀렸네. 그죠? 자, 코스피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강하게 매도세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양호하고 코스닥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권력이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남북 경협이 갑이죠, 뭐. 그죠? 나머지는 그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늦게 KMW 이런 거 따라간 사람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죠? 오르기를 얼마나 올랐는데. 몰라요, 그런 거를. 꼭대기인지 아닌지를. 아휴, 저도 제 방송 한번 모니터 해보면 간다 예야 이런게 조금 제가 듣기에도 그래가지고 자제를 하려고 좀 하는데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자제가 안 돼요. 좋은데 그죠? 좀 더 젠틀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들기는 그죠?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 뭐 저렇게 과음도 지르고 꽥꽥거리지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감정 표현이 좀 솔직해서 그렇습니다. 재밌다고요. 사람이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해야지 꾹 누를 필요 뭐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독성이 있다 그래요. 닥터 K. 그죠? 혼자서 방방 뜨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죠? 아이고. 자, SDI 다시 돌아서니까 일단 양호.
셀트리온이 조금 주춤하긴 한데 지금 시장 약간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거든요. 뭐다? 아이, 기관 외국인도 돌들이 아닐 텐데, 기관 외국인도 돌들이 아닐 거예요. 그죠? 실컷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밑으로 팍팍팍 깨버리면, 자기들 갖고 있는 거 시총상이 다 흐트러져요. 그죠? 여기 지키면 된다 했잖아. 지킵니다. 왜? 누가? 외국인이 딱 들어올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얘기야. 외국인이 선물로 우리나라 시장 좌지우지한다. 주식 쌍처부 탈출 팁 10. 요게 무너뜨리면 별로거든. 딱 들어올리잖아. 그죠?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핵심을.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디에서 밀린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강하게 위로 크게 세게 가기도 조금 머단 자리는 맞아요. 그러면 오늘 그냥 적당하니 여기 전일처럼 왔다리 갔다리 적당하게 하면 그냥 양호. 그러다가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당히 눈치 보고 미국이 낙폭 지금 현재 1%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중에 끌어당겨 0.5 정도로 마무리한다든지 하면 생각보다 그래 나쁘지 않네 하면서 내일 정도에 뭐 뛰어 올려도 바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우리나 바쁘지 기관 외국인은 바쁠 거 하나도 없다고요. 하루 조금 늦게 가면 어때? 이틀 늦게 가면 어때요? 큰 전략 딱 세워놨는데 그죠? 우리는 바빠 죽겠어. 하루에 얼마씩 먹어야지. 하루에 얼마씩 먹어야 빚 얼마 갚고 하려면 하루에 얼마 벌어야 된다고 딱 계산해놨습니다. 급해요, 급해. 안 올라가면 미쳐요. 그죠? 빵꾸 나니까. 그렇게 해선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다 해봤거든. 하루에 얼마면 한 달에 얼마. 하루에 얼마 벌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까지니 까질 때 손절 못하는 겁니다. 부담돼가지고 벌어야 되는데 또 까지냐. 그러면서 평정심 다 잃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흡을 한번 가다듬을 때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호흡을 한번 가다듬을 때 사고 싶은 게 좀 있거든. 그죠? 지금 잠깐 아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큰 전략은 좀 드릴게요. 밑으로 쳐져도 15만 8천원 16만원권 정도만 지키면 별 문제 없으니까 만약에 쳐졌다가 다시 반등 넣을 때 추가해서 적당히 빠져나올 겁니다. 지금도 플러스권인데 지금 안 던질랍니다. 밑에 샀기 때문에 플러스권이거든요. 여기 샀기 때문에 플러스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정 안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한번 챙겨 먹고 나니까 이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대로입니다. 거의. 무슨 말인지 알아요? 15만 4,500원에 해서 여기서 던졌습니다. 맨 처음에 16만 6,500원에 지금 얼마입니까? 16만 7,000원이에요. 들고 있었다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끊어내고 다시 사고 올라가가 좀 더 올라가기 기다려서 먹은 건 좀 토했습니다만, 그죠? 그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자, 시장이 중요 지지대에서 지지하고 돌아서니까 탁 특히 매수 의견 달리는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시장이 여기 중요 지지권에 지지하고 반등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선물 외국인이 매도세 멈추고 들어 올리는 거 보고 타이밍 놓으니까 사 날립니다. 그죠? 아무 때나 안 날려요. 아무 때나.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뽀뽀하는 이거 보입니까? 그죠? 어머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죠? 닥터 케이크스. 옛날에 우리 그죠? 팀원들이 패러디에서 보여준 건데 시장 판단이 우선이라고요. 그죠? 시장이 박살날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요. 야, 반등합니다. 같이 다. 그죠? 셀트리온 안정권이에요. 더 밑으로 처지지만 않으면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가능합니다. 더 사 이야기도 막 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솔직히. 참고 있는데 했어요. 분명히. 왜? 잘못하면 밀릴 수 있어요. 지금 약간 어중간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까 현대건설 일부 3분의 1 팔아라 한거 SDI 사 그랬습니다. SDI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그죠? 돈 안 올려요. 돈 안 올립니다. 사고 팔고 교체. 그죠? 자, 아침에 한번 흔들어 제끼고 위로 올라갑니다. 양호. 와, 현대건설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죠? 3분의 1 챙겨 먹었는데, 그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현재. 아까 이것도 3분의 1 챙겨 먹는 이유는 또 뭐가 있다? 시장이 휘청휘청 거리니까 그냥 밑으로 좀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15% 먹었는데, 그죠? 한번 중간에 또 챙겨 먹었는데, 뭐, 그죠? 고란 판단들 때문에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쭉쭉쭉 시장이 잘 갔다면 안 던지지. 그죠? 왜? 시장 좋은데 뭐하러 던집니까? 근데 휘청휘청 했습니다. 다시 돌려내니까 크게 현재는 무리 없다. 귀관 형들이 오늘 힘 좀 내려고 그러나? 외국인은 왜 이래요? 와, 진짜.
자, SK 하이닉스도 약간 돌아서고 삼성전자도 약간 돌아섭니다. 자,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SK 하이닉스는 77,000원권 정도 한 번 더 충 하고 내려가면 1차, 2차 매수 다 할 거예요. 한 번 더 출렁하고 내려가면 1차 매수 할 거다. 여기 돌파됐던 고점 뭐다? 지지되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돈도 없어요. 지금 다 사가지고. 그죠? 밑으로 출렁하고 한번 딱 내려오면 땡큐 하고 딱 살 겁니다. 자, KMW는 더 쳐줘야 돼. 쉽게 안 따라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우리는 68% 먹었습니다만, 그죠? 여기서 여기 밑에서 장난 아닙니다. 그죠? 만원에서 78,000원 같은 680% 올랐습니다. 닥터케이가 손만 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68% 먹었습니다. 됐지. 셀트리온도 그죠? 여기서 팔아 한 이후에 여기서 사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올라가고 있고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죠? 그 앞에 일일이 말하기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그죠? 다음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해드릴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방송 들어가 찾아보세요. 있어요. 요날 팔아를 했습니다. 요날 그죠? 30만원에 팔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빠졌어. 그리고 요날 사라 그럽니다. 요날 사자마자 8% 먹었습니다. 팔아라 그럽니다. 이날 다시 사 그럽니다. 이날 사자마자 8% 먹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1.5% 손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1.5%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먹어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이제 하라 소리 안합니다. 그리고 이거 깨질 때 던져야 된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박살났어요. 그리고 다시 사 그럽니다. 6% 먹고 다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조금 불었어. 확인하고 싶은 분은 조금 전에 표 해놨으니까 그 방송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십시오. 닥터케인 방송 다 있거든요. 녹화 다 돼 있습니다. 날짜 다 적어놨으니까 그랬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몇억 갖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전략대로 했으면 얼마나 플러스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자, 셀트리온 오늘 좀 중요해요. 오늘뿐만 아니라 세게 밀리면 별로입니다. 안 밀리고 잘 버티내고 그 다음날 빵 띄우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 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밀리고 붕붕붕붕 이렇게 올라가야 한 18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죠? 밑으로 밀리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죠? 이런 매매 기술이 있다면 쭉 물려가지고 힘들게 올라올 때까지 그대로 들고 갈 필요 없다 이겁니다. 중장기를 하더라도 잘 한번 여러분들께 화두를 던질 테니까요.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신 없으니까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죠? 기아차가 항상 여기 꼭대기에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네. 이거 참, 그죠? 그러나 승부 볼 때까지 기아차 들고 갑니다. 이거 한번 들고 가봐야 되겠어. 위로 한번 뚫으면 46,000원 보이거든요.
별로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마이너스 아니거든요. 그죠? 셀, 신규 매수는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하기 좀 부담돼요. 미들 처질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아설 때 하세요. 차라리. 기다렸다가. 삼성전자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처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번더 치고 가기 좀 부담될 겁니다. 눌려주면 여기서 매수할 거거든요. 저도 관심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먼저 좀큰 폭으로 조정받았기 때문에 한 번만 딱더 빠져주면 하이닉스를 먼저 매수할 겁니다. 그죠? 그럼 하이닉스가 조정 좀 받고 올라갈 때 삼성전자 밑으로 한번 더 처지게 만들 가능성 있어요. 왜? 시장이 비교적 지금 저항권이기 때문에 붕붕붕붕붕 가긴 좀 그렇거든요. 가다가 좀 밀리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거고요. 시장이 나쁘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섹터에서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많이 먼저 올라온 부분 주춤주춤하면서 좀 조정받을 때 다른 애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남북 경협이었고 다음 바톤터치 자동차가 한번 퉁 하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죠? 지금 현재 조선주가 되게 괜찮아요. 닥터캔 삼성중공업 노려보고 있고요. 최상단에 딱 올려놨죠. 삼성중공업 지금 사면 안 돼요.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지금 거의 바닥권에 낙폭과되어 있던 종목군들은 다 거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음식료 쪽도 바닥 탈피한 모습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바닥을 찍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잠못 달라들었다가 물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시하겠습니다. 주도주 군들이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5G 관련 주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눌리기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지. 그죠? 섣부르게 잘못 매수하면 꼭대기 부위에서 또 고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틀 쉬고 개장했는데요. 미국 선물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낙폭 추가 하락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봤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동안 오른 폭에 대한 우리나라 반영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락하던 거 멈추고 강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미국이 1% 이내 정도만 마무리한다면 오늘 저녁에 미국이 1% 빠졌다고 아이고야 할 필요는 없다.
그죠? 미리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빠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미국이 1% 정도만 빠지면 그냥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라고 정리해드리고, 시장은 지켜야 될 선은 지키면서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좀처럼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 외국인 매수세 좀 들으면서 전환되는지, 상승 전환되는지 강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좀 숨고를 가능성 높아 보인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며칠 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방송하니까 참 좋네요. 그죠? 시장도 좀 더 강세로 끝나서 여러분들 풍성했던 한가위처럼 우리 계좌도 좀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원해 주신다면 더 힘나겠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한다면 아무 도움 안 돼요. 패스하는 겁니다. 스킵. 그죠? 아시죠? 광고 좀 봐주시면 닥터K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됩니다. 자,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가져보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예!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